남북 정상회담 문 대통령 차량 행렬에 뒤쫓겨 깜짝 놀란 트럭 운전사. 인사이트 김서연 기자 현실판 매드맥스가 눈앞에 펼쳐졌다. 27일 역사적인 2018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리에 진행되며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 하나하나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오전 8시부터 각종 방송사를 통해 청와대를 빠져나오는 문 대통령의 차량 행렬이 생중계됐다. 서울 세종대로를 지난 차량 행렬은 회담이 열리는 판문점으로 이동했다. 화제가 된 장면은 문 대통령의 차량 행렬이 자유로에 진입한 후 포착됐다. 몇십 대는 좋게 넘는 대통령의 차량 행렬 앞에 곳곳이 이동하는 트럭 한 대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대통령의 차량 행렬이 신호의 제한을 받지 않아 한참 전에 출발한 트럭이 거대한 행렬에 쫓기는 듯한 모양새가 연출된 것이다. 이를 본 시청자들은 영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의 추격전을 연상케 한다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해당 장면을 공유했다. 누리꾼 역시 이거 뭐야 하면서 울면서 운전했을 듯하다. 나중에 영화로 만들면 신스틸러가 될 것이라는 재미난 반응을 보였다.